그 작가님 이제 그 스토리 보니까 이제 스튜어시스 도전하신 걸 책에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키 제한 162라고 써 있었는데 작가님 키가 맞아요, 159라고. 맞아요. 근데도 이제 그걸 지원을 하셔서 합격하신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난안 되겠거니 하고 지원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58이었어요. 아, 정확한 그때는. 키가? 근데 지금은 컸어요. 아직 컸어요? 필라테스에서. 아, 몸이 뼈가 커졌구나, 네, 약간. 척추가 이제 굽어있던 게 펴지면서 1점 한 2cm가 늘어가지고 거의 160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아직 소원인 160은 못 넘었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더 작았죠. 근데도 승무원에 도전한 계기는 사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럼 그못 보신 건 아니죠, 그걸? 몰랐어요. 아, 모르고 지원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키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떤 이렇게 제가 그때 승무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바로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면 상담사가 계세요. 그래서 저를 등록시키면은 커미션을 그쵸, 이제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워낙 어렸을 때고 몰랐던 텐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저를 등록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 설명을 했어요. 저에게 이제 뭐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외향사라는 국내는 이제 162cm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외향사는 그때 157도 있었고 158도 있었고 160 항공사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항사에 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해주셔서 등록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좀 사실 어렵죠. 그쵸, 150, 어렵죠, 네, 많이 어렵죠. 어렵죠. 그럼 이제 키가 제일 작으셨나요? 제가 제일 작았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외향사면 이제 벌써 외국계니까 영어도 뭔가 잘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영어, 외국어 잘하셨나요, 원래? 아니요, 그때 하나도 ABC에 만 알았어요. ABC만. 어떻게 근데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간 거죠. 아, 그 외항사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니지만 우연한 계기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고 영어를 했고 그러면은 나 외항사에 이제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학원을 끊고 호주 가신 거예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학원은 제가 먼저 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호주에 가게 된 게, 아, 사실은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긴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주세요.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아까 제가 7kg 쪘다고 했잖아요. 되게 원인이 불안함이라고 했잖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 가서, 아, 영어가 안 늘어서 내가 불안한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와서 정확한 원인을 바라보니 제가 그때 승무원 학원을 끊고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아빠가 좀 이제 이혼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또 이제 재혼을 하셨고 이제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랑 17살 차이 나는 아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얹혀서 살았죠. 얹혀서 이제 눈치를 보고 사실 좀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많이 좀안 좋으신 분이어서 힘들었는데 아빠가 또 이혼할까 봐 제가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조심하셨군요. 다 괴로움을 다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이제 의붓 동생이. 그렇죠. 근데 아빠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어떻게요? 거예요. 보모가 되어달라고. 한 달에 이제 제가 알바를 할던 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냥 뭐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에 제가 딱 정신을 딱 차리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나름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학원도 다니고 있고 물론 키도 작고 남들보다 뛰어난 건 없지만 뭔가 꿈도 없지만 뭔가가 시작을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딱 그런 강한 뭔가 예감이 들어서 사실은 도망갔어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승무원이라는 큰 꿈이라기보다는 그때 승무원이어서 영어를 해야 됐었고 그때 같이 이제 공부하던 그 오빠랑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야 너도 갈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돈 얼마 필요한데? 뭐 그렇게 유학원 알아보다가 그때 마침 타이밍이 그래서 안 되겠다. 갔구나, 갔구나. 가야겠다. 그래서
더 그때 호주 때 네. 불안함이 커졌고 더 많이 먹게 되고 한국에 오기 싫었고 뭔가 미래가 더 불투명했고 그랬던 계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 불안함의 원인이 뭐 영어라든지 이렇게 좀 처음에 찾았었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이건 언제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아 생리통은 생리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시작할 아, 그 때부터 몸이 정말 안 좋으시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몸이 정말로 제가 아까 스무 살 때부터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저는 성격이 워낙에 까칠하고 예민했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피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예민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에서든 뭐 모든 게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출산이랑 거의 그 고통이랑 맞먹는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그 정도로 아, 이 남자분이라 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진통제는 일단 안 듣고요. 내성이 생겨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쓰러졌어요. 그냥 기절을 해요. 생리통 딱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기절해서 경비원이 저 이렇게 실어다 준 적도 있고 헬스장에서 헬스하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그 목욕탕 있죠 샤워실 앞에서 그냥 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못 일어나서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서빙해야 되는데 식은땀이 너무 흘리고 이 허리를 못 펴요. 생리통이 심하면요 허리를 누가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골반이랑 허리를 이걸 못 펴가지고 서빙을 해야 되는데 저 그냥 벙커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아팠네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리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생리통이 그냥 원래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그 한약도 먹고 달맞이 종자유라고 그 호르몬에 좋은 또 영양제도 있고 석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먹어봐도 일시적으로 살짝 나아지는 것뿐이지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막 포기했을 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없애려고 한 적은 없어요. 포기했어요, 사실. 생리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명상을 하고 몸이 뭐 필라테스를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생리통이 안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아 이번만 그러겠지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도 당연히 예전에 갖고 있던 통증이 2만 가지였다면 지금은 거의 0이에요. 0으로 줄어들어서 생리통도 사라지는구나. 저는 물론 뭐 골반 교정에 좋은 운동도 있고 정말 한약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영양제가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병원 가면 무슨 말 하죠? 요즘 스트레스 받나요? 네네. 정말 뭐 때문에 감기 때문에 가도 뭐 위염 때문에 가도 장염 때문에 가도 스트레스 받아서 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전 처음에 진짜 돌팔인 줄 알았어요 다들. 아니 왜 다 스트레스 받았냐고 물어봐. 아니 뭘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가 뭐 할 때 안 좋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왜 자꾸 스트레스를 물어보지? 그게 정답이에요. 스트레스가 진짜 사라지니까 장기가 너무 편안해지고 평생 갖고 있던 이런 생리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맞아요. 이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제가 꾸준히 이 마음 홈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홈트를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 했을 때 이제 그 생리통이 싹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내가 다 없어지던가요? 마음 홈트에 얼마나 진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작가님의 경우는? 저는요 자랑 하나만 하면 제가 굉장히 뭘 빨리 습득해요. 몸도 예민해서 뭔가 반응도 빨리 오고 그만큼 또 빨리 아프고 그래서 뭔가 그 빨리 습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저는 근데 제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도 한 분이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배우려고
정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을 막 다 만나러 다닌 거예요. 왜냐면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에 다 다른 방법들, 네. 다른 이런 가치관들로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도 찾아보고 저분도 찾아가 보고 또 요가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홈트는 작가님이 만드신 단어인 거고 맞아요. 명상 선생님들이 찾아다닌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마음 홈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홈트는 이제 제가 만든 이 홈트 방법이긴 한데요. 네네네. 저에게 우선은 가장 도움이 됐고 제가 지금 명상 지도자 일을 하면서 상담을 되게 많이 오세요.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특히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에게 치유를 받으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솔루션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른 것들만 제가 네네. 모아놓은 게 바로 저만의 마음 홈트예요. 0단계부터 7단계까지 네. 그 단계가 있는데요. 꼭 0단계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네. 조급하잖아요. 그쵸. 0단계가 바로 그 조급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 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좋아져. 한 달 했는데 안 좋아지고 아 100일 하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일 했는데 왜 안 좋아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 좋아질 것도 다 사라지거든요. 일단은 욕심을 다 버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져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물론 환경이 다 다르고 네. 태어난 유전자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50년을 해도 솔직히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0단계 이 조급하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7단계까지 있어요. 대략 이 0단계 7단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0단계부터 7단계까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보고 네.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하세요라는 거는요. 네. 1단계 그리고 2, 3단계까지인데요. 네, 네, 네. 이 1단계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하기.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쵸. 만약에 우리 PD님이 네. 상사가 앞에 있어요. 네. 상사가 또 뭐 라떼는 말이야. 혹은 막 잔소리 시작했어요. 뭐 회식하자고 네. 해요. 나 네. 바쁜데. 네. 그러면 그냥 그때 화를 내고 인상이 찌푸려질 수 있지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눈을 바라보고 하셔도 돼요. 미간을 바라보고 네. 한기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떠들 분은 계속 떠드세요. 맞지. 맞죠? 네, 저희가 고칠 수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만의 고집이 더 있고 그쵸. 자신만의 이런 가치관이 정말 이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또 화가 나면 저희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대가 누가 됐든 네, 내 아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호흡을 참을 인 세 개면 화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딱 1단계 호흡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2단계는 뭔가요? 아 그리고 2단계는 바로 이 감정을 바라보는 단계인데요. 네. 혹시 감정이라고 하면 피디님 어떤 게 생각나요? 감정이요? 감정 화 아닌가요? 아 화가 많으신가 봐요. 아 화밖에 안 떠올려주시나요? 아, 감정은 화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사회가 삭막합니다. 여러분 행복, 즐거움, 신남, 흥분 네. 굉장히 이제 감정의 종류가 많은데 네. 우리 이렇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화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바라봐요 하면은 막 이렇게 낯뜨겁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잘 몰라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말을 답변을 잘하거든요. 순수해서 그 아이들은 아직 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른들은요 뭐 화? 분노? 짜증? 그쵸. 정말 부정적인 단어밖에 말을 안 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제대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우선 제가 네. 1단계 호흡하기로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화났을 때 그 상황이 네. 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난 심호흡을 세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원인을 찾는 건가요? 맞아요. 순서대로?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당장 지하철이고 막 이런 데 갑자기 네. 나 혼자 명상할 순 없잖아요. 네, 이상한 네. 사람으로 바라보고 네. 그런 장소도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1단계를 일단은 알려드리는 건 눈 뜨고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하기를 먼저 한 뒤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네. 정리하면서 네. 이 밤에는 좀 이제 센치해지기도 하지만 그쵸.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자면 네. 우리가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자는 동안에 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발현이 되고 나의 심리적이나 신체가 쉬는 시간인데 그때 쉬지를 못해요. 그 분노가 이 몸에 쌓여 있으면. 왜 꿈도 그런 네. 꿈을 꾸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상사한테 꼭 혼나는 네, 꿈. 그쵸, 맞죠? 그쵸, 그쵸, 막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꿈, 혹은 사고 나는 꿈.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런 꿈을 네. 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로 자기 직전에 이 감정 바라보기를 하라고 많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그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네. 내가 가장 크게 감정이 일어났던 거, 그게 행복한 일이든 화가 났던 일이든 뭐든 좋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행복한 거 혹은 불행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크게 나누자면,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아, 나 오늘은 이때 행복했구나. 아,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아, 달달한 그런 케이크를 먹었어. 혹은 아, 내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어. 네. 아, 그래,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하고 그냥 그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자면 되는 거고, 혹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네. 보통 그게 보통 그게 네. 많이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화나는 상황을 차분하게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이나 그 상대방이 앞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최근에 가장 화난 게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글쎄요. 근데 뭐 사실 가끔 있는 거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엄마랑 많이 트러블이 이제 보통 이제 엄마랑 딸은 좀 네. 이제 자주 이제 네. 왜 아들은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데 네, 딸은 막 옆에서 막 말을 제절제절 하면서 네.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네. 엄마랑 딸이. 근데 저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항상 이제 부딪혔던 게 엄마가 저한테 하는 그 말들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이거 해줘 그럼 아 엄마가 해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엄마가 너 오늘 일하니? 엄마, 내가 몇 시까지 일하는 거 아직도 몰라? 이렇게 확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대입을 해보자면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때 엄마한테 짜증을 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그냥 정말로 질문을 했던 것 뿐인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일하는 거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를 수 있어. 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섭섭한 거예요. 무관심이. 나는 분명히 몇 시에 끝난다고 말을 이미 며칠 전에 했는데 네. 또 까먹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느라 맞벌이를 네. 하시느라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약간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저는 항상 혼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해 먹고 네.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강아지랑 저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되게 서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말에 엄마 나 롯데월드 그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롯데월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다음 주말에 가자라고 약속을 네. 해요. 엄마 약속 있다고 네. 이번 주는. 아, 알아서 다음 주말에 가. 그 다음 주말 기다려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돈을 주고 친구 누구랑 갔다 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엄마는 또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요. 엄마는 워낙에 외향적이라서 친구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질문에도 엄마가 저는 막 날이 서서 왜 그렇게 말해? 왜 또 물어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네. 우리네 상황에서는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원인이 네, 다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니까 네. 계속 저는 짜증내고 엄마는 얘가 왜 이러는지 쟤는 성격이 이상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너는 성격이 이상해서 누가 너 데려갈지 걱정이다. 그럼 전 또 열받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그쵸. 나왔잖아. 네, 그쵸. 어떻게 그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이제 바라본다는 그 원인까지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원인까지 찾아가면 좋죠. 근데 보통은 네. 이제 깊게 생각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네. 어색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 네. 그 인간들은요 네. 그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타고나고 있다고 해요. 나에게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일어나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네. 다른 사람만 피해를 입지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원래 인간에게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반대이신 분들 있죠. 네. 그 불안하신 분들은 네.
완전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나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나만 불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지금의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항상 저는 그냥 말씀을 들어드릴 뿐이에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이 지금의 불안한 심리를 최대한 그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인지 능력과 나더라도 그런 불행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불안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감정 바라보는 게 원인을 알면 내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원인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내가 이제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내가. 아, 그래서 짜증이 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요, 더 이상 그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만약에 100이었다면 짜증이 확 100으로 났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음에는 아 뭐야 또 저러네. 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탓이 아니라 내 감정 탓이야. 원인은 나한테 있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되면 이성적으로 되게 되고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지혜롭게 엄마 나는 엄마가 무관심할 때마다 짜증이 나.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거든. 엄마한테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한번 말했을 때 기억을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대화가 잘 된다면 이제 내 어렸을 때까지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사실 내가 엄마 이랬다? 내가 엄마 그랬을 때 엄마 알아? 이런 감정이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어. 엄마 좀 도와줘. 나도 짜증 안 내고 싶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정말 많이 깨닫고 바뀌게 돼요. 아, 이게 지금 3단계인 거잖아요. 아, 이게 2단계예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까지만 들어도 이게 뭐 상황이랄까요? 이 감정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총 7단계라고 하셨죠? 맞아요. 7단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7단계 때는 시각화가 들어있어요. 어떤 건 시각화죠? 제가 인생에서 원하고 싶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제 이거예요. 0단계. 내가 내 변화를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1단계. 호흡하면서 지금 현재 머물러라. 현재 상황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라. 2단계. 감정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의 원인을 알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 그러면은 피디님에게도 피디님의 상황이 있겠네. 피디님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뭐 짜증을 낸다든지 뭔가 뭐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해도 아, 이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일 수 있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그런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이 있듯이. 그래서 약간 이해가 하게 돼요. 말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4, 5, 6, 7단계까지 가서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하게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써나가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것까지. 이제 7단계까지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살고 싶은 바라는 삶을 사는 건가요? 바라는 삶을 산다? 라기보다는 바라는 삶을 사는 나를 상상하면서 이미 현재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지는 법이네요. 맞아요. 지금 행복해지는 법. 그 책에서 이제 마음 근육을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몸의 근육을 키우는 건 뭐 운동을 하고 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건 어떤 건가요? 똑같아요. 만약에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무거운 뭔가 박스를 아래에서 위로 들려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못 들겠죠? 못 들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을 삐끗하거나 평소에 내가 아프던 약하던 때로 그 무게가 확 긴장이 오겠죠? 근데 이 마음 근육을 운동시킨다는 거는 바로 이 몸을 운동시키는 것처럼 내가
이 무거운 박스를 언제 들지 몰라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운동하는 건 어떻게 운동을 하죠? 지금 마음 훈트처럼 네. 0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쭉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나를 빼지 말고요. 네. 0단계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은 내 마음이 화가 났던 게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제 소통이 되고 하면서 삶이 편안해지고 이 삶의 지혜가 생겨요. 내가 이때는 좀 강하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나아지는구나 라는 이 삶의 지혜를 이 마음 홈트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감사도 이제 고도의 마음의 운동이라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네. 감사하는 이 마음이 가장 필수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당장 제가 가진 이 손가락 그리고 네. 발가락 하나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네. 뭐 하나에게 뭐 바랄 게 없거든요, 별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숨쉬고. 말 잘하고 네. 이거 하나에 이미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네. 아 오늘 인터뷰 망했어 네. 이런 거에 뭐 아쉬워한다거나 네. 후회한다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아 나 오늘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한 기회가 있었네 네. 아 이렇게 새로운 멋진 피디님을 만나서 그리고 더 멋진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네. 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아예 상황을 네. 계속 부정적인 상황 대신에 생각 대신에 긍정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감사라는 게 뭐 많은 책들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쉽게 되진 않잖아요, 잘. 맞아요. 그럼 그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훈련? 네. 훈련은 네. 그냥 일단은 가장 베이직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네, 별로 이제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가 맞아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래서 네. 마음 홈트를 0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명상이나 뭐 운동이든 이게 벽이 이만큼 두터운데 네. 갑자기 벽을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천천히 하나하나 깨 나가야지. 이렇게 깨려고 하면 이미 제 몸이 먼저 다치죠. 이미 거부감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명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 네. 절대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 같잖아요. 그렇죠. 믿어보세요. 네, 감사해보세요. 살아있는 거에서 감사해보세요. 뭐야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아있는데 뭘 감사해. 그쵸, 네, 너무 그쵸. 교주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인 거예요? 어디에 오시는 분들이요?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저에게? 네. 사실은 네. 많이 힘드신 분들이 오시겠죠, 아무래도. 저를 찾을 정도면은 네.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책이나 너무 좋은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사실 절박해서 오시거든요, 네. 저에게. 네. 들어줄, 내 마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네. 혹은 정말로 앞이 깜깜해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랑 연결되는 한 부분인데요. 네. 특히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네, 됐어요. 네.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쵸, 네. 특히나 이 알바생들이 되게 그쵸. 비싸졌잖아요, 네, 급여가. 네, 그쵸. 저희 때랑은 너무 다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접을 수도 없고 접자니 손해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자니 있는 직원들도 지금 막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게 그때 바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직원이 분명 적지만 네. 모자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손님도 그래도 한 명이 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출도 그래도 오늘 이만큼이라도 벌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제가 일 찡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찡그리면서 자꾸 피디님 본다 생각해봐요. 네. 좋겠어요? 안 좋죠.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내 직원한테 이렇게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해주면 그 지금 있는 직원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 오시는 손님 한 분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더 좋은 일들 계속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일단 행복하면.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네.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요, 일단 내가 행복하고요.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당연히 매출은 늘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이제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마음모트를 하실 때는 뭐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수업의 그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뭐 기업 강의도 나가고 있고 혹은 명상 센터에서 직접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혹은 이제 바깥에서 숲 명상이라든지 숲 테라피 요즘 특히나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밖에서 바깥 공기도 제대로 못 쐬고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야외에서도 이제 걸으면서 그냥 이 숲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그런 명상들을 하고 있죠. 수업들. 장소는 이제 크게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럼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수 제한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뭐 1대1로 하는 건지 아니면 1대 뭐 100명을 두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유형에 따라 다르죠. 이분이 저에게 혼자만의 고민을 터놓고 싶고 뭐 프라이빗한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터놓고 싶을 때는 1대1을 신청해서 저와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강의들은 이렇게 20명 혹은 뭐 100명 이렇게 강당에 모아서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은 조급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오늘은 불안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룹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죠. 작가님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잃어보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1,000만 원 전 재산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전 재산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뭐 현금이었죠. 그냥 이제 유동 자산으로 천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던 그 절친이 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면 그 3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1,3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보기보다 되게 뭐랄까요? 잘 믿어요, 사람을. 친구를 믿었군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한 2년 정도 거의 사회에서 만난 친구긴 한데 굉장히 인연이 깊었고 항상 저를 위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라니까 조심하세요. 그쵸. 항상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하고 또 당장 뭐 한 달 뒤인가 바로 준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돈에 눈이 멀었죠. 천만 원 투자해서 1,300 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죠.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바로 연락을 끊겼나요? 아니요. 그럼요? 사기를 안 당해보셨군요. 피디님. 연락을 하고 나중에 연락 절대 안 끊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은요. 계속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고를 못하게 해요. 미라씨 갚을게요. 미라씨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미라씨 이래요. 미라씨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려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당하고 보니까 경험이 재산인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그렇게 한대요. 절대 끊고 도망가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몇십억 이렇게 막 횡령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정말 잔잔바리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계속 아직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정도로 선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했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게 하죠. 그럼 이제 언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러려니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람이 감방에 들어간 이후로 감옥에 이제 들어간 종결이 이후로 종결이 났군요. 들어간 이후로 안 되는구나. 그랬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읽고 뭘 깨달으셨어요? 다시는 돈 안 빌려주려고요. 그게 엄마든 친구든 누구든 이제는 제가 뭐 어려우면 정말 밥을 사주면 사줬지 절대 저는 돈은 이제 안 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뭉틀 해본다면은 어떻게 좀 운영해 볼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잃었지만 뭐라고 해볼까요? 그때는 천만 원을 잃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경험을 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제는 절대 누구도 안 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저를 미워했거든요. 자책을 하고 너 왜 그렇게 멍청했어? 너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어? 자책을 한 게 한 달 동안 좀 거짓말 못해서 한 달 동안 가위 눌렸어요. 가위 눌렸어요? 너무 제가 잠을 못 주셨어요. 내가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제가 예민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옛날의 습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막 눌려가지고 땀을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게 괜찮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아 좋은 경험했구나 1,000만 원짜리 정말 경험을 했구나 다시는 1억 뭐 사기 당할 거 다행히 그때 1,000만 원밖에 없어서 그쵸. 다행이다. 그래서 좋은 경험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앞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마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합니다는 다 연결이 돼요. 아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혼자 시골에서 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까지도 뭔가 조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아마도 그게 씨앗이 되어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이제 몸과 마음의 공부를 만나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되찾았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몸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만 틀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 불안한 원인, 외로운 원인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꼭꼭 공부하셔서 작은 거라도 실천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책이 된다면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미마 홈트라는 미라쌤의 몸, 마음, 홈트레이닝 해서 미마 홈트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지 않더라도 제 카페에 들어와서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마홈트에 들어오시면 자신의 고민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몸이 왜 여기가 아픈지 저에게 질문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거기 있는 회원님들이 이미 또 너무너무 선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와 다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에너지 받고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